갑상선은 목 가운데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으로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해서 체온 유지와 신체의 전반적인 기능을 활성화해주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곳에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갑상선암이라고 하는데요. 갑상선암은 국내 주요 암 발생률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갑상선암은 완치율이 높아 착한 암이라고도 불리지만 재발 및 전이의 확률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므로 치료 후에도 꾸준한 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암은 수술 후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실시되는데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항암치료에 반응이 없는 편이므로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주로 실시합니다. 방사선 요오드 치료란 방사선 요오드가 함유되어 있는 약물을 복용하여 장으로 흡수시킨 후 혈액을 통해 갑상선암 세포 안으로 약물이 모이면 그 속에서 방사선 에너지를 조사하여 암세포의 삼해를 유도하는 치료입니다.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할 때에는 치료 효과 상승을 위해 저요오드 시기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평균 요오드 섭취량은 건강한 성인 기준 150마이크로그램이지만 저요오드 시기가 필요한 환자는 하루에 50마이크로그램 이하의 요오드를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 환자라면 저요오드 시기를 할 때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요오드 함량이 극소량이기에 섭취하는 음식물이나 복용하는 약물 속 요오드 함량도 신경 쓰게 될 것입니다. 휘림한방병원에서는 갑상선암 환자분들의 이런 고충을 잘 알고 있으므로 약물에 함유되어 있는 요오드 함량을 최소화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휘림한방병원의 면역약제는 면역감시체계 정상화 및 면역세포 활성화를 촉진시켜 표준암 치료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피로감을 감소해주며 잔존에 있는 암세포들의 성장 억제 및 자연사를 유도하는 효과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면역약제 중 휘림 플러스의 경우에는 약제 한 병, 50ml당 요오드 함량이 1.505마이크로그램 함유되어 있어 섭취 권장 요오드량인 50마이크로그램을 생각하면 안전한 수준입니다. 이 밖에도 헤르코필이 5g당 0.3665마이크로그램, 건이산 2.5g당 0.257마이크로그램, 미엘로필 2.5g당 0.02475마이크로그램, 맥동태음탕 90ml당 0.45마이크로그램 검출되어 저요오드 시기 관리 중에도 안전한 복용이 가능하며 면역약제 중 보중양명탕, 십보태양탕, 쌍화소양탕, 삼출태음탕, 육자태양탕, 육황태음탕, 항위소양탕에서는 요오드 함량이 불검출되어 복용 가능 용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갑상선암 환자분들의 빠른 회복과 재발 및 전이 억제를 위해 방사성 요오드 치료 전, 치료 중에는 저요오드 시기가 중요하겠으며 꾸준한 면역력 관리로 암을 이겨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